자, 이제 우리 발가락의 장애 분류와 판정 기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가락은 손가락과 비슷하긴 한데요. 또 운동 장애를 평가할 때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도 비교해보면서 공부하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자, 발가락의 장애도 분류 한번 먼저 표를 한번 볼 텐데요. 뭐 절단장애, 기능장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발가락의 장애는 1번 항목부터 7번 항목까지 있습니다. 손가락의 장애와 비교해 볼 때는 항목이 하나 더 늘었습니다. 뭐가 늘었나요? 바로 맨 위에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 지급률 40%라고 하는 이 항목이 하나 더 늘었고요. 나머지는 첫 번째 발가락, 그리고 나머지 발가락, 2번부터 5번 발가락 이렇게 잃었을 때로 평가를 하고요. 그리고 일부를 잃었거나 뚜렷한 장애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발가락 별도로 두고 나머지 네 발가락은 따로 보는 경우로 구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장애 총괄도 한번 보죠.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요, 손가락에서는 여러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는데 딱 하나, 7번 항목만 있습니다. 한 발가락에 장애가 생기고 역시 다른 발가락에 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합산을 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발의 구조 한번 볼까요? 자, 족근골이 있습니다. 족근골. 자, 족근골은 총몇 개예요? 7개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 뒤꿈치 뼈인 종골이 있고요. 그 위에 거골이 있습니다. 코골, 아까 우리 다리에 장애 할때 한번 봤죠? 견골 밑에 받치고 있는 뼈였고요. 그리고 바깥쪽에 입방골이 있게 되겠고요. 거골 앞쪽에는 주상골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상골이 3개가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7개의 뼈가 있고요. 이 7개의 뼈는 중족골과 관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족골과 이 족근골 사이의 관절을 우리는 리스프랑 관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중족지 관절이 있겠죠. 엄지 같은 경우에는 지관절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근위지 관절, 그리고 원위지 관절. 이렇게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절단장애부터 한번 볼 건데요. 한 발에 리스프랑 관절을 잃었을 때라고, 한 발에 리스프랑 관절을 잃었을 때는 40%의 지급률을 줍니다. 손에는 없었던 거예요. 손은, 팔에서는 어차피 손가락을 쓰기 때문에 우리 손목 이상을 잃으면 60%, 그리고 나머지는 손가락을 잃었느냐로 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발에서는 리스프랑 관절이 들어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고요. 첫 번째 발가락을 잃었을 때 그러면 10%를 줍니다. 첫 번째 발가락의 일부를 잃었을 때라고 한다면 8%의 지급률을 줍니다. 그리고 한 발에 나머지 네 발가락을 잃었을 때는 5%, 나머지 네 발가락의 일부를 잃었다면 3%의 지급률을 주게 됩니다. 우리 재산보험에서요, 장애를 3%부터 100%까지 분류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3%를 주는 건 오직 하나. 두 번째 발가락보다 다섯 번째 발가락까지만 있는 모습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고, 대부분은 5, 10, 15, 20 이렇게 5단위로 끊어지게 되는데요. 엄지 발가락의 일부를 잃었을 때 팔자, 여기서 딱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절단장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가락을 잃었을 때라 하면 첫 번째 발가락, 엄지발가락이죠. 엄지발가락은 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역시 근위지관절, 제1지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을 잃었을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엄지발가락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지급률 몇 퍼센트요? 네, 10%이고요.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는 5%의 지급률을 주고 있습니다. 자, 리스프랑 관절을 잃었을 때라고 얘기를 한다면 족근 중족골 간 관절에 이상해서 절단된 경우, 앞서서 얘기했습니다. 족근골과 중족골 사이에서 관절을 잃었을 때를 우리는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장애 지급률은 40%가 됐습니다. 우리 족관절에서 심장에 가까운 쪽, 족관절 이상을 잃게 되면 60%를 지급을 했는데요. 특별하게 우리 발에서는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을 때를 별도로 규정을 해놨단 말이에요. 만약에 리스프랑 관절 이상을 잃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리에서 역시
길이 차이가 있을 수가 있겠죠. 종골이 있으면서 위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리스프랑 관절은 40%라고 하는 높은 지급률을 주고 있습니다. 자, 발가락뼈의 일부를 잃었다라고 한다면 역시 첫 번째 발가락은 지관절로부터 심장의 먼 쪽을 잃었을 때 지급률이 몇 퍼센트요? 여러분? 8%를 주고 있고요. 나머지 네 발가락에 있어서는 근이지 관절부터 심장으로부터 먼 쪽, 그러니 그러면서 지급률은 3%가 되겠습니다. 손가락과 마찬가지로 뼈의 단면이 불규칙해진 상태, 길이의 단축이 없이 골편에 떨어진 상태는 해당하지 않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관절의 기능장애, 발가락의 기능장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발가락에서는 뚜렷한 장애는 8% 지급률, 나머지 네 발가락은 3%의 지급률을 주고 있습니다. 일부를 잃었을 때하고 같이 포함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능장애에서 총괄적인 내용, 역시 손가락에도 있고 팔, 다리에도 있는 내용이죠. 네 고정물은 제거된 후에 장애를 평가한다. 일시적인 기능장애는 장애로 평가하지 않는다. 운동 범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서 평가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또 우리 발가락 장애, 운동장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가락에 있어서 뚜렷한 장애를 남길 때라 하면 첫 번째 발가락의 경우에는 중족지관절과 지관절의 굴신 운동의 합계가 정상의 2분의 1 이하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서는 중족지관절 그리고 지관절을 어떻게 한다? 합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르면요, 중족지관절은 배굴 그리고 굴곡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저굴을 얘기를 합니다. 저굴 30도, 신전 배굴 50도에서 80도가 되겠고요. 지관절의 경우에는 발가락 같은 경우에는 신전 펴는 상태의 0도, 그리고 구부리는 상태가 30도가 됩니다. 총 몇 도인가요? 80도, 30도니까 110도 중에 2분의 1, 55도 이하로 제한된 경우가 우리가 장애에 뚜렷한 장애를 남긴 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네 발가락에 있어서의 운동 범위를 한번 보면요. 중족지 관절의 신전 운동 범위만을 평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족지 간의 근이지 관절, 온이지 관절은 평가하지 않고 이 중족지 관절의 펴는 운동, 신전 운동 범위만 평가를 합니다. 장애 내용을 한번 우리가 산재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보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중족지 관절은 신전이니까 40도, 30도, 20도, 1도가 10도가 됩니다. 즉 각각의 발가락마다 이 신전도 운동이 다른데요. 자, 그러면 왜 굴곡은 평가하지 않고 근이지나 또 온이지 관절은 평가하지 않을까요? 우리 발가락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발가락이 움직일 때 어떨 때 가장 필요합니까? 신발 안에서 꼼지락꼼지락 이렇게 굴곡, 저굴하거나 이럴 때 필요하지 않아요. 오로지 까치발을 들 때 우리가 나머지 네 발가락 운동은 재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까치발을 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발가락이 신전, 즉 배굴된 상태를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이때 까치발을 들 때 움직이는 관절은 중족지 관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발가락의 나머지 네 발가락에서 뚜렷한 장애, 3%의 장애는 중족지 관절의 신전 운동 범위만 평가하고, 이 신전 운동 범위는 또 1지부터 5지까지 각각 다른 형태를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발가락도 다 끝났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표를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발가락은 장애는 우리가 절단장애, 기능장애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완전 절단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때는 리스프랑 관절을 이상을 잃었다 라고 했을 때 40%의 지급률을 주는 거, 요거 또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 나머지 잃었다 라고 했을 때 제1족지는 10%, 그래서 지관절을 중심으로 심장에 가까운 쪽, 일부를 잃었을 때는 지관절로부터 심장의 먼 쪽을 이야기하면서 8%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2족지부터 5족지까지는요, 이렇다 라고 얘기한다면 역시 근이지 관절로부터 심장에 가까운 쪽 5%가 되겠고요. 나머지 족지는 근이지 관절부터 심장에 먼 쪽 해서 3% 지급률이 됩니다. 기능장애에 있어서는 뚜렷한 장애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엄지 같은 경우에는 중족지 관절과 지관절의 굴곡과 신전 운동을 합산해서 평가를 하겠다. 그리고 2족지와 5족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평가해요? 중족지 관절의 신전 운동만을 가지고 평가한다입니다.